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현대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가 아니고 우리는 현재는 자정, 밤 12시부터 그 다음 자정 12시까지가 하루로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저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브닝, 그런 저녁이라는 뜻보다는 어두워진 밤시간, 나이트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도 역시 모닝, 밝아지는 아침이라기보다는 낮시간, 데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브닝과 모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두워진 시간, 밤과 또 밝은 시간, 낮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하루라,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나누실 때에 안식일을 중심으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하나님께서 창조일을 끝내신 시점이 바로 저녁입니다. 저녁, 이브닝, 저녁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끝내신 시점이고 밤의 휴식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되는 낮을 묶어서 하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 즉 쉼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하루는 저녁 때 안식, 쉼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루와 달리 우리 인간들은 하루를 워킹, 즉 일을 하는, 일을 시작하는 아침 시점부터 하루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라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는 시간부터 하루를 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선 안식하라, 쉬고 그 다음날 이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마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단 일을 하고 쉬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쉬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에는 힐링이라고 그러죠. 쉼, 휴식, 이것을 힐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힐링은 어디서 하느냐? 산이나 들판 혹은 바다로 나가서,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자연 환경, 좋은 자연 경관이 있는 그곳에 가서 자연을 보면서 새소리도 듣고 바람도, 시원한 바람도 쏘이고 푸르고 맑은 하늘과 산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힐링을 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갔다 오면은 산이나 또는 바다, 농촌이 있는 그런 쪽으로 휴가를 갔다 오면 나 힐링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일에 치여가지고 일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 자고 잘 쉬어야지 일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쉼, 안식의 개념을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또 제대로 쉬지 못하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중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죠.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잘 자고 잘 쉬어야 된다.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도 죄인들에게, 많은 수많은 유대 무리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일단은 쉬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게 노동에 시달리고 세상의 죄와 또 욕심에 찌들려서 살고 있는데 일단은 와서 나에게 와서 쉬어라. 쉬어야지 그 다음에 또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노동과 수고의 슬픔의 짐으로부터 쉬게 하려고, 안식을 주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실상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 이런 시간이 다 쉬는 시간이에요. 힐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만나는 시간, 우리가 산이나 들 바다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그 시간이 바로 힐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가 힐링을 해야 돼요. 부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오늘 공휴일이다, 노는 날이다, 일요일이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차에다가 막 뭘 건 뭐 잔뜩 싸들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막 교통 정체가 되는데 차 끌고 가서 피곤하게 하루 종일 놀았는데 노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노동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더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하셨을 때 먼저 쉬어라,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일해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은 자가 세상에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밤에 잠을 숙면을 취하고 잘 자고 잘 쉬는 자가 낮에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원리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일단은 일해서 돈을 벌자, 곡식을 많이 수확해야 된다,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야 된다, 시상보 개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도 않지만 개미처럼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무 노동에 시달려서 쉬는 법을 모르고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를 말씀하실 때 저녁과 아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과 낮을 하루라고 그랬습니다. 하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낮과 밤이 아니고 밤과 낮. 다니엘서 8장 26절 말씀에도 다니엘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야라고 나왔는데 실상은 야주예요. 야주. 반대로 낮과 밤이 아니고 밤과 낮. 성경의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야주를 주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녁 아침을 하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안식 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안식 개념으로 하루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유월절은 해질녘부터 그 다음날 해질녘까지를 하루로 잡아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14일 해질녘부터 유월절이에요. 그것이 하루의 개념입니다. 하루를 낮으로부터 시작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준 세속적인 사고방식인데, 먼저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고 땀이 나도록 죽도록 일하고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쉬어. 일을 다 하고 쉬어야지 일도 안 하고 쉬냐 하면서 사람을 노동으로 혹사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안식인 천국을 소망하도록, 이 안식일은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안식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반대로 마귀는 인간이 일 중심, 노동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뭐의 노예로 만들었습니까? 노동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노동을 하는데 죽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동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마귀는 노동을 죽도록 하게 만들어서, 노예처럼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영원한 노동의 장소, 마지막 끝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향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안식, 하루를 시작할 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물리적으로 밤에 잠을 잘 자고 푹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의 양식이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루의 개념을 말씀하실 때 태양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달과 별들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저녁을 태양이 지는 시점, 아침을 태양이 뜨는 시점으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직 태양계가 창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하셨다 그 말이죠. 창세기 1장 5절 말씀해 보면 빛이 있는 낮과 어둠이 있는 밤으로 하루를 정하셨습니다. 아직 태양계가 창조되지 않았는데 낮과 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신 낮과 밤은 정확하게 말하면 물리적인 낮과 밤이 아니에요. 영적인 낮과 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척하는
불의와 불법, 즉 마귀의 세상을 뜻한다. 하나님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빛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어둠에 사는 두 부류의 인간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빛이 있으면 낮이고 빛이 없으면 어둡니다. 또 물리적인 그런 낮과 밤을 분리하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넷째 날 태양계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주의 행성들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빛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규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이 태양계도 없고 태양계가 있어야지 24시간의 주기 또는 뭐 한 달의 주기, 1년의 주기가 생겨나는데 태양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이상하죠. 그 하루가 지금 24시간인가요? 성경학자들이라든지 주석가들이라든지 창조과학자들은 이 24시간, 우리가 지금 하루를 24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이 24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루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우주과학자들은 볼 때 같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의 과정,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알아듣도록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 날짜를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24시간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더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더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루가 천년 혹은 천년이 하루 같은 개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베드로도 영적으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무슨 고무줄인가요 하루가? 어떤 때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시간 개념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두뇌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지구상 역사를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하루 24시간 또 1년은 365일 이런 시간 개념은 지구 안에서 인간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단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구를 떠난 우주공간, 우주공간을 넘어서는 미지의 공간에 대한 시간 개념은 없다고 물리학자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시간 개념은 없고 영원한 존재시지만 장차 창조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하루를 정하셨고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이런 식으로 날짜의 단위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엄청난 배려예요. 우리가 현실의 삶을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하루를 24시간, 한 달이 29일에서 31일 또는 1년을 365일 이렇게 규정하고 설명하지만 그것들은 다 허상이고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 물리학자나 우주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시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은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리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날짜 개념,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물리학자나 우주 과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라는 시간을 굳이 현재 감각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대로 믿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진짜야.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함께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매우 독특하고 특수한 존재들이에요. 짧지만 영원히 긴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순간적으로 죽으면은
금방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만이 영원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